미안하다. 가. 다른 나라 가서 죽은 듯 살아.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. 대체 누구야? 누구야? 조금 있으면 경찰 도착할 거야. 빨리 가. 아니, 이 모든 거 다 밝히는 게 전에 못 가. 노트북 안에 팬텀 파일을 경찰에 넘긴다 해도 네가 신효정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는 못 돼. 결국 살인범으로 쫓기거나 죽게 될 거야. 우연아, 네가 증언을 하면 돼. 나뿐만이 아니야! 경찰 내부에 동조자가 더 있어. 동영상 조작, 경찰, 검찰, 언론 다 그 사람과 연결돼 있어. 너도 그 사람하고 연결돼 있어? 그러려고 경찰 됐어? 처음부터 내가 잘못한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되돌릴 거야. 나보고 숨어 있으라면서 네가 잡겠다고. 내가 위험하면 너도 위험해. 나 너 죽이려고 여기 왔고 언제든지 마음 바뀔 수 있으니까 노트북 넘기고 떠나라고. 내가 해. 내 그놈이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직접 감옥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박기야! 돌려야 돼.